그래도 잘 살았네. 그쵸? 쥐띠하고 말띠하고. 그죠? 많이 싸웠죠? 그래도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좀 하는 소리가 그래. 남자친구도 있어? 네. 멋진데? 어? 대단한데? 79년생? 42살? 오, 멋져버려. 딸? 딸은 솔직히 좀 어리긴 한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20살인데?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미래를 많이 걱정을 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걱정을 좀 많이 해서요. 남자분은 원래 본인이 일부러져서 못할 팔자야. 근데 일부러져서 못할 팔자인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떼어나가는 것 같다. 작년이냐? 본인은 신랑 보고 안 살았어. 여태까지 딸내미 보고 살았지. 응? 맨날 헐거운 날, 이게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살았어. 네, 맞아요. 하루도 12번 집을 보따리 쌌다 풀렀다 했어. 응? 아이고. 언니가 인원 쪽이 조상 쪽으로 좀 세다. 언니도 촉이고 느낌이 많을 텐데. 아, 예. 그죠? 그런 건 좀, 눈치도 좀 빠른 편이에요. 응. 이는 촉이 많아. 저는 못 뵀는데, 그 친정 쪽으로 위 때에, 약간 이쪽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다고 빌던 분이 있어. 들었어요. 예. 할머니가 조항에다 물 떠놓고 비는 분이 있어. 그 할머니 줄이 있고, 그리고 이 외가부리, 이제 외가부리고, 친가부리는 돗줄이 세고. 언니를 보면 돗줄이 세. 그러니까 도사 할아버지 쪽 있죠, 산신 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빌든 분 있어. 얘기는 들었었어요. 뵙지는 못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줄이, 본인은 외가부리, 친가부리다. 외가부리, 친가부리가 세서 웬만한 사람들 눈에 차지도 않아. 좀 그런 거는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본인은 자존심이 엄청 강해. 자존심 강해서 누가 이제 터놓고 얘기도 안 해. 예,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도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 네. 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신랑하고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그 말은 생각은 안 떠나고 있어. 성격이 워낙에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지, 말띠랑. 사람밖에 좀 가끔가다 돌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람은 말이 상냥한 게 없어.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직성적이 뱉어. 거기에 언니가 상처를 받아. 사람들이 거기에 식구, 딸내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거기에 상처받아. 결국 다혈질이야. 욱하는 성질 한번 투털린다고 싹 쓸어버려. 신랑이. 거기에 못 살겠는 거야. 맨날 딸내미 깨갖고 울고 저기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고, 올해 몸 조심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올 초에 교통사고 두 번이나 났었어요. 차들 달라들어서. 운전 대수스만 안 하시는 게 좋아. 근데 운전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큰일이다. 운전하는 게 직업인데 큰일이야. 그러니까 운전은 직업인데 대수스 떠나지 말라는, 길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멀리. 예. 안 운전을 안할 수도 없고. 아이고, 바뀌었어. 팔자가. 이 사람은, 신랑은 볼것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니고, 본인 보러 지가 쓰고, 지가 잘난 맛에 쓰고, 지가 자게. 그래도, 그만아. 그래도 엄마 집에 있으면 못해. 그냥 운전하고 도댕기니까 그래도 사는 거야. 그럼요. 저는 일을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일못안 하고 놀아. 못 살죠. 못 놀아. 네. 에이쿠, 근데 이동수가 있다, 엄마.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서가 있고 올해는 본인이 9월 10월 달까지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그래도 좋아. 내년에는 내가 문서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성격 하거든. 근데 올해는 내가 차 조심해야 돼. 내가 조심한다라도 질 관건이 언니가 지금 차 조심해야 돼. 인간 조심해야 돼. 인간? 예. 인간의 상처 받을 일이 있다고 그래. 몰라, 자꾸 인간의 상처 받을 일이 있어. 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 그나마 이혼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거친 거지? 예. 네. 저도 뭐 그냥 저 말 안 건들면 되니까. 네. 안 건들면 돼? 예, 네,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이 아저씨도 역시 나가서 많이 흔들고 댕겨. 글쎄요, 일단은 그렇게 엉뚱한데 돈 쓰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짠돌이거든. 예. 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래요? 응. 다행이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걸로도 하고 살아서. 예.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 뭐 기계 다뤄요? 운전해요, 애기 아빠도. 그죠? 응. 기계 다룬다 그래, 운전은 지금. 이분, 애인이라는 분? 네. 같은 계통이야? 네. 같은 계통이라고 그래, 언니랑? 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정리를 좀 하려고. 이 사람하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만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사람하고도 궁합이 그렇게 자꾸 맞는 건 아니야? 아, 뭐 안 맞죠. 네.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요. 제하고도 많이 싸워요. 예. 제가 그, 아우, 제 친구들이 막 하나같이 하는데 제가 남자복이 없다고. 없어. 남자복 그래서, 없어. 빈말 아니야. 본인은 쉽게 얘기면 돈의 심이야. 여자지만, 겉이만, 모양만 여자지. 남자라는 뜻이야. 근데 이 사람들 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가을이나 돼야 떨어져요. 유별수가 다. 마음,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게 이 남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일단은 뭐 정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잘 생각했어. 아니 왜냐면 그 일단은 성격도 안 맞는 데다가 그 서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처만 받기 때문에 예, 뭐 서로 뭐 이렇게 좀 위안이 되자고 만나는 거지 서로 상처 받을 것 같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고집 세. 아우 고집 장난 아니죠. 그 걔도 그렇고 우리 애기 아빠도 장난 아니야. 고집 장난 아니야. 아 그래서 아직 상종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토끼를 피해다가 범을 또 만났어 언니가. 네. 그지?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났냐. 그러게 둘 다 띠. 야 남자 보고 없으니까 만나는 것마다 그러는겨. 저도 띠도 저하고 다 맞잖아요 둘 다. 응. 근데 어떻게 그래도 3년을 버텼어.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제 비율을 많이 맞췄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조금 지랄이니까. 네. 한숨 지랄하지 본인도. 네 저도 조금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막 지금은 그 운전을 하지만 그전에 물류중 사업할 때 한 15년 동안 남자 직원을 데리고서 일하는 게 있어갖고 좀 예 그 좀 그 좀 제가 또 이게 옳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예. 내가 그랬잖아 남자라고 본인은. 본인 10월 달까지 조심하세요. 네. 차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인간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차 때문에 몸 아파 그리고 인간 때문에 가슴 아파. 어?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 금전도 아주 싹쓸이했어. 싹쓸이했죠. 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싹쓸이했다 그래. 아주 장난 아니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했죠. 엄청 그러니까 잘 살았다 그래. 잘 살았어. 잘 살았다는 거는 못 살았다는 뜻이야 내가. 응? 그래도 죽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게 용하다 그래. 지금 할머니가 본인은. 에이 죽으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었어 지금 그 전에. 네.
걔도 이렇게 사는 게 용하다 그래 지금. 아이고 이 두 남자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버텼냐. 아이고. 근데 언니 팔자로는 내가 봤을 때 팔자는 남자가 끊어지잖아 또부터. 주변에 이렇게 저기들은 좀 이렇게 많기는 한데 다 쓰라뜬 건가? 네, 다 쓸데없는 거. 영화가 있는 것들 없어. 네, 그렇더라고요. 어. 아직까지는. 언니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없어. 네, 아직까지는 그래. 그거 언니 성격에 남자 비운 맞추고 못 살아. 그렇죠. 오히려 남자들이 언니 비운 맞춰야 돼. 못 살아. 남자들이 언니가 남자 비운 맞추면 그 꼴을 못 봐. 응? 그런 게 조금 있기는. 부딪혀. 네, 계속 싸운 것 같아. 언니도 한성질 하니까. 내가 그랬잖아. 한성질 한다고. 외가부리 저기 외가부리 친가부리에서 언니는 대감의 장군줄이 세. 어? 신 이렇게 신인줄로 따지면 조상신이거든. 그래서 조상신이라 이렇게 세.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는 직업 남 그러니까 여자가 못할 거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아버지가 본인네 할아버지가 그래도 여자 월급 타는 거 승이 안 차거든. 본인이 남자 월급을 타야지만 그래도 승이 차거든. 그리고 갚을 게 타불타불 돈 그거 타도 그래도 다 나가. 여기저기 다 나가 지금. 네, 아직까지는 그래. 언니가 심필 수 있는 게 지금 3년이 넘어야 된다는 소리 나와. 앞으로 3년이 넘었으면 그래도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마음을 논다는 소리 나온다고. 이분하고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네. 입을 수가 있고 딸님이 3대야. 아, 조심 그래요? 시키셔. 딸님이 관리하셔야 돼. 지금 같이 살아? 아니 기숙사 있어요. 기숙사 있어? 이 남자친구 있는데. 네, 있어요. 남자친구하고 살림한다는 소리 나와. 잘하면 조심 시켜. 아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발등 찢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단속하라고. 네. 근데 이거는 단속 엄마가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사실은. 딱 까놓고 얘기해. 사귀는 건 좋다. 그러나 애만 만들지 말라고 그래. 아 저는 얘기해요 되는 네. 내 신세 맞추지 말고 사귀는 건 좋아. 그러나 단 애만 만들지 마 이래요. 나중에 후회할 건 하지 말라고 좋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거는 교육을 시켜야 돼. 만날 때 항상 피임은 하라고 그래. 그러는 게 어려웠다. 그럼요 전 얘기해요. 쉬쉬쉬 하고 막 그러면 더 애들이 더 하고 싶은 거야. 아, 저 이렇게 꽉 막힌 엄마는 아니어서 대놓고 얘기해.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싸리 얘기를 하라는 거야. 잘못하면 남자친구하고 동반된 소리 나오니까 잘 적으로 하셔. 네. 내년까지 이 얘기가 많이 외로워. 외롭고 정이 그리운 애기야.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 정을 못 받아. 근데 남자친구였지. 남자친구들이 정을 잘해주면 거기 뽀빠지는 것 같아, 이 얘기가. 어려. 티끝은 어리단 뜻이요. 예리예리해. 그러니까 엄마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는. 신경을 많이 쓴다고 쓰는데도 어릴 때 지 오빠가 운동을 했었고 제가 거기 쫓아다니는 바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지 아빠는 좀 이렇게 살뜰하게 지금은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머리 컸을 때 하려고 그러면 뭐 하냐고. 어릴 때 손길이 필요했을 때 했었어야지. 근데 많이 피곤하다, 언니. 저요? 네, 많이 피곤하죠. 그죠? 지금 얼굴이 달아오르고 피곤이 쪄들었어. 간에 좋은 약 좀 드셔. 약을 많이 먹고 막 그러는데도 저희 일 자체가 좀 그래요. 좀 쉬는 날은 무조건 쉬셔야 되겠어. 네. 그래야지 좀 언니가 좀 몸에 회복이 저기 많이 지친다 그래. 그리고 여기 가슴 쪽으로 간 쪽으로 좀 안 좋아. 그거 저기로 하셔. 네. 몸 관리 잘 하셔. 네. 내가 봤을 때 언니 좀 오래 몸으로 치기 때문에 몸 관리 하셔야 되는 거고 이동수 한번 있습니다. 몰라. 지금 이동수 나와. 집이나 직장이나 좀 이동수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이동한다 그러면은 뭐 집보다는 직장을 옮길 수도 있겠죠. 제하고의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구설이 좀 따라. 구설 관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1월달? 7, 8월달에.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저가 걔도 올해 그래도 엄마 아주 인복이 없지는 않아. 그래도 인복은 있어. 그전에 사업할 때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인복 있다고. 근데 그분이 다 달았나? 왜 그러냐면 내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저 가는 거 같아. 내가 없으면 또 그것도 있어. 근데 내년부터 인복이 또 들어와요. 올해까지 엄마가 힘들어야 돼. 내년부터 인복이 들어오니까 괜찮아. 올해만 잘 넘겨. 몸만 잘 챙기세요. 그리고 인간 다 정리하세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사람 다 정리하셔야 돼, 언니가. 언니는 언니 심사를 다다다 볼까. 그리고 주위에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 주변 정리 좀 하셔. 그래야지만 언니가 덜 구설을 타. 좀, 이 사람 조심하세요. 구설 탑니다, 회사에서. 신랑도 마찬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죠? 언니를.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는 왜? 않은데, 이렇게 꼬는 거 있거든. 예,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갈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예,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뭐, 수그려드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럼 이제 뭐, 팍팍 한번 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쭉 참다가, 한번 팍 부딪히고, 쭉 참다가 팍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에휴, 왼수끼리 만났어. 그러게요. 두 분이 왼수끼리 만났어. 솔직히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인연이었는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안쪽이 다 알아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게 살면서도 솔직히 살다 보면은 정이 붙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사람 좋은 거 어쩔 수 없고 사람 싫은 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애초부터 첫 단추를 끼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혼자 살든가, 응? 아니면 언니하고 띠 맞는 사람을 찾았어야 돼. 저하고 동갑하고는 잘 맞아요? 동갑내기? 동갑내기는 괜찮죠. 근데 걔도 나랑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허구나 싸우고 그랬는데 성격이 저랑 똑같아가지고. 그거를 왜 그러냐? 올해는 언니가 모든 게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 있어. 왜? 아홉수잖아. 태클을 걸리거든. 모든 그러니까 언니도 말투가 좋게 안 나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지 지금. 언니가 굉장히 지금 날카롭다니까. 날카로워서 모든 상대방의 말을 하는 게 이래. 그게 상대방도 받아치는 것도 아, 저왜 그래? 저왜 그래? 아, 저저왜 그래?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조심을 해야 돼, 언니는. 그래도 말투도 좀 똑똑해. 예, 딱딱 떨어지는 말투여서 옛날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말이 딱 떨어져. 예, 좀 그. 그리고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이 조상에서 벌전을 맞아서 좀 막혀 있는 형국이야.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하. 어쩔 때는 답답하죠. 천불나죠. 운전하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거든. 근데 그게 조상이 막혀서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한 번씩 이제 답답하고 언니는 그리고 이 산보다도 바다를 갔다 와. 네, 저 바다 좋아해요, 산보다. 산보다도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다를 한 번씩 흰 바람을 쐬고 그러시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이 답답한 게좀 뚫려. 뚫려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 날 쉬잖아. 그러면 바다를 갔다 와. 그러면 그날 상큼해. 아침에 얼을 나르면 신나. 그는 저기가 있어. 근데 유산시킨 애기 있어? 저요? 결혼 전에. 유산시킨 애기 있지? 예, 결혼 전에. 애기 아빠랑 결혼 전에. 유산시킨 애기 하나 있다 그래. 예. 이 딸내미 말고 그 애기가 왕래를 하면 자꾸 엄마 힘들어. 잘 저기를 하셔. 때로는 도와주는데 때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를 이그 얘기가 반대를 해. 그 얘기가 해방을 하. 몰랐죠? 네. 그 얘기를 좋게 잘 조상. 그것도 내내 태조야 하니까 조상이죠. 내가 자, 내 자식이지만 잘 보내셔.
근데 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답답해서 온 거는 그냥 응? 이 둘 사이 언제 정리하나 그 소리요. 그거 좀 알아보려고 온겨. 딸 지금 걔 저기 말고 춤추거든요. 그 희롱 댄스. 근데 본인이 엄청 열심히 해서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과연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많이 헷갈려해요 사실은. 다른 거는 못해요. 이 얘기가 이 얘기는 화려한 거. 예, 그런 건 화려한 좋아요. 쪽으로 하셔야 돼. 근데 올해 올 내년까지 이 얘기 갈등해요. 근데 올 내년 지나고 나면 괜찮아. 이 얘기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중간에 또 다른 이거 아예 이거 갈등하다가도 직업을 딴 거를 했어. 그 또 포기. 또 포기하고 이거를 할 거야. 배운 게 직업이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얘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 얘기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 가서 말뚝 박아야 돼요. 나라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내 기술을 갖고 내 몸집 갖고 먹고 살아야 돼. 6월 11일 생이잖아. 그죠? 한편으로는 또 지독한 면도 있어. 네, 있죠. 그냥 이걸로 밀고 나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딴 곳에 얽매이지를 못해요. 이거는 해제 생활도 못해요. 그냥 내 가게 차려서 내 저기 뭐 사람을 모집해서 얘는 부려야 돼. 부려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내 학원이라려나요? 내 학원을 차려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엄마보다 나 직업도 낳고 돈복도 있어. 6월 11일생이잖아. 그죠? 그쪽으로 그냥 밀어주세요. 이 얘기가 내년 내 후년부터는 빚을 봐. 내년 후년부터는 빚을 보니까 그때 지금은 엄마가 다독거리고 밀어주세요. 그래도 네가 배웠던 거 네가 이걸로 해라. 밀어주시면 이 얘기는 내년 지나고 나서 내 후년부터는 빚을 봐요. 6월달 내년 6월달 지나고 나면 빚을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주세요. 이 얘기 다른 거 직업을 했어도 포기하고 또 제자리 돌아와요. 웬만하면 딴 거 하라 할 텐데 그렇게 안 나와. 아, 요즘에 한참 막 그 헷갈려 하면서 그 막 미용 쪽도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돼. 지금 갈등 무제계예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딸내미 때문에 오셨어? 일단은 그것도 없잖아. 있죠. 예, 왜냐면 자꾸만 저 볼 때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거는 솔직히 제가 큰놈 야구도 시켜봤지만 군인이 진짜 그거를 하고 있는 거를 즐기지 못하면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좋아서 진짜 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그 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지. 그걸 그냥 하게 밀어주고요. 이 얘기가 서른 아니 26 일곱 되면 결혼한다 소리 나와. 남자 잘 만나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 얘기는 남자복은 있어. 엄마보다 나아. 다행이네요. 엄마보다 나아야죠. 직업이 이 저기 봐 저간 남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아. 그 안에는 꽝이고. 그러니까 이번 요새 좀 관리를 해주시라는 거야. 그래서. 네. 저도 얘기는 많이 해요. 그냥 솔직히 한때 그냥 연애하는 저기로만. 지금 남자친구 네, 있어. 예, 네, 있어요. 알아요. 저도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몇 살이야? 한 살 위에요. 한 살 위에? 용띠? 네. 아니, 말띠? 한 살 위에, 예. 네. 한 살 위에? 용띠야? 21살. 예. 네. 용띠. 괜찮아? 아니, 애는 괜찮아요. 네, 애는 착해. 예, 애는 착한데. 근데 가진 게 없어. 예, 네, 가진 것도, 아니, 가진 거는 고사하고, 애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갖고. 임시, 결혼까지는 안 돼. 맨날 싸워요. 결혼까지는 안 되니까. 어차피 올해 주말에 군대 가요. 잘 됐네 그러면. 지금 7월 달인가 그때 군대를 가요. 잘 됐어 그러면. 예. 그 어차피 군대 가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바뀌겠죠. 잘 됐어.
딸내미는 그냥 그렇게 다독거리셔. 다독거리는 말, 또 엄마 말은 들어. 일단, 그렇게 하면 돼.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그, 막 어찌됐든 간에 뭐, 그, 15년 전 하던 사업 그 정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막 안 좋았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좀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우려고 많이 하긴 하는데 솔직히 뜻대로 생각했는데 되지는 않아요. 잘 아직까지는. 그치. 예,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어찌됐든 간에 살다 보면은 좋은 때가 없나요? 그죠? 내년부터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 엄마는 본인은 사업을 지금 다 망해먹고 지금 운전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래도 9월달 넘어 올해 9월달 넘어서면 괜찮아. 생일날만 지나면. 그래도 능력 있네. 그래도 이 남자친구가 둘씩이나 있고. 아니요. 그 아마 우연한 기회가 만났는데 저도 솔직히 좀 약간 외롭게 자란 사람이어서 그렇게 있는 사람 보면은 솔직히 처음에 동정심이었죠. 사실은 엄마는 어렸을 때 때부터 힘들게도 살았지만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네, 저도 그래요. 외롭고 정이 그리운 사람이라 남자들이 좀 잘해주면 거기에 폭 빠져. 언니도 게다가도 어느 순간 아니다 했을 때 확 돌았었는 느낌이야. 네, 그런 거는 좀 있죠. 네.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거기에 팍 빠져서 눈 뒤집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 실속은 있어. 본인 실속을 차린다는 소리요. 뭐 여지껏 그렇게 전쟁터에서 살았으니까. 네. 내년 올 9월달 지났으면 괜찮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딸내미는 그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저기를 해요. 괜찮아. 근데 이 남자친구 때문에 또 갈등하는 것도 있어. 내가 이거 직업이 맞나 뭐 어쩌나 뭐 이러는 생각이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버리면 차라리 우리 이에게 지금 좋아. 맨날 찌그럭찌그럭 싸우는 것보다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네. 이게 남자친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애아빠하고는 어찌됐든 간에 뭐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 지기면서도 그냥 살아가나요? 이혼을 안 해줘. 응? 그래도 이혼을 안 해줘. 헤어지 말로만. 말로만 그래 본인들은. 싸우면서도 근데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도 누구네처럼 쇼부부처럼 그렇게 사는 팔자에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랬잖아요. 앵수끼리 만난 부부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뭐 좋든 싫든 어찌됐든 간에 좀 이렇게 같이 뭔가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막 사업 터지고 뭐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힘들 때 진짜 남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깨달은 게 많죠. 솔직한 얘기로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더 사업을 언니 앞으로 했어? 예. 아이고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때부터 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겪으면서 마음이 딱 돌아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좀 그리고 또 제 탓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뭐 진짜 아닌 말로 해서 저런 저 여자들처럼 어디 가서 언정 도박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치 예? 그런 것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뭐 제 잘못으로 막 계속 밀어붙인 말